자, 최준욱 팀장님은 오늘 단기 급락은 오히려 기회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뒤에 뭐 힌트가 좀 나왔습니다. 최근에 뭐 실적은 너무나 좋게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가지 않고 오히려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동차 관련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지금 내려가고 있는 조금 소외받고 있는 상황이 기회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완성차 업체부터 중심적으로 지금 부품주들도 지금 급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네. 일단은 뭐 1분기, 2분기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시연을 했지만 오히려 지금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부분들은 사실 지금 전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는 오히려 지금 실적 피크아웃이라는 좀 우려감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실적이 2분기 기점으로 꺾일 것이다 라는 이 우려감에 여전히 좀 공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만 이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매수 관점을 좀 잡아볼 수 있는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보게 되면은 7월에 지금 미국 자동차 판매 대수만 해도 지금 132만 대를 또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록 수치만 봐도 정상화라든지 수요 회복에 확실한 사이클에 지금 진입을 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플립 판매도 원래 16%째 좀 유지를 해줬던 부분들인데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20%까지도 지금 가까이 증가를 해주면서 오히려 지금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 좀 성장을 확실히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에 있어서 오히려 좀 완성차 업계들이 이렇게 좀 판매 대수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주고 플립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동행 성장을 해줄 수밖에 없는 좀 절대적인 이익 가치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품주들이 좀 최근 들어서 좀 단기 급락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일단 이 부분들에 있어서 여전히 좀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볼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완성차 업체들만 좀 봐도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는 월에 한 5만 대에서 6만 대 정도의 판매 기록을 계속 좀 유지를 했었다가 오히려 지금 보게 되면은 충분히 132만 대까지 좀 세 자리 숫자까지도 판매량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의 판매 수치만 봐도 오히려 지금 확인이 높아진 브랜드 경쟁력을 여전히 좀 유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가 SUV 중심으로도 미국 쪽에서 지금 믹스 개선이 확실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관련 종목들 지금 오히려 빠져 있는 것들이 기회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좀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좀 현대공업을 좀 유심히 좀 바라볼 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국내 자동차 뭐 시트패드라든지 암레스트라든지 헤드레스트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높은 시장 점유율을 좀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기술적 우위도 여전히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뭐 한국이나 중국 쪽에서 공장을 좀 운영을 하면서 주력 제품을 좀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미국 쪽에서 현대차 그룹들이 지금 공장을 좀 신설을 하면서 현지 생산을 지금 본격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거기에 있어서 현대공업도 발맞춰가지고 지금 미국 조지아주 쪽에다가 부지를 매입을 한 상태고 거기 지금 공장을 좀 이제 증설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앞에서 한국이나 중국 쪽에서 주력 제품군들을 좀 수출을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기회비용 부분들이 좀 확실히 줄어들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결국에 좀 제품군들을 현지 생산을 하면서 미국 쪽에 대한 물량 대응에 좀 확실히 나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오히려 좀 하반기 내년까지도 충분히 실적 성장은 여전히 좀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있어서 앞으로도 좀 신규 매출 부분들이라든지 실적 가시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까지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위치를 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주봉상에서 지금 60일선을 충분히 지지를 받아주는 그림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이번 주까지 충분히 60일선을 지지를 받아준다고 하게 되면은 한 7,200선 근접한 구간대로 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대공업을 자동차 관련 부품주 하나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그럼 자동차 관련 한 종목 더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다음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성화이텍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화이텍 같은 경우도 앞전에 전반기 때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지금 2분기 끝나는 기점부터 지금 이제 신고가를 찍고 쭉 꾸준하게 좀 낙폭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네. 이제 현기차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도 지금 수출량이 100만 대가 육박을 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오히려 하반기 때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 동행 성장을
충분하게 성화이 되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결국엔 좀 협력사가 여전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 하반기에도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니까 오히려 지금 매력적인 구간을 여전히 좀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화이텍 같은 경우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지금 멕시코 공장에 좀 대규모 투자 관련한 이슈가 좀 나왔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일단 전기차 공장을 같은 지역에 좀 설립하기로 했었던 뭐 기아라든지 테슬라 쪽에 대한 물량에 좀 대응을 하려는 취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지금 현지 생산에 대한 부분들의 성화이텍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여전히 좀 외형 성장폭은 좀 열려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거기에 지금 또 신사업 부분들이 2차전지 좀 배터리 케이스 사업까지도 지금 성화이텍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는 부품으로만 좀 많이 움직입니다. 특히 지금 2차전지 쪽이 좀 주도적인 사이클이 유지가 됐을 때 오히려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쪽에 대한 모멘텀을 지금 전혀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하반기 때 이 기대감이 충분히 좀 심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런 관점으로는 지금 5주 넘게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오히려 지금 눌림목을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한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주봉 21선이 지금 이격을 좀 많이 줄이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1,600원대라든지 1,700원대까지는 충분하게 좀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부근에서 정확하게 지지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1차적인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전화 13,000원대까지는 충분하게 좀 상승폭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성화이텍까지 자동차 관련 종목 두 개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시장의 성장 기대감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주가만 안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두 종목 소개해 주셨고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단기 급락 오히려 기회다라는 이 의미의 키워드를 저희가 이관희 부장님께도 함께 공유해 드렸는데 자 부장님도 관련해서 자동차 어떤 종목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일단 화신을 좀 보고 있고요. 화신 최근에 네. 보면 뭐 7월 6일 날 22,700원을 고점으로 하고 지금 계속 그 뒤로 하락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한 15,000원, 15,300원 밑으로 이제 15,290원 이렇게 하락 뭐 마감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7% 이상 빠졌는데 일단은 화신 자체 내용을 보면 뭐 어차피 이제 알루미늄 샤시를 만드는 회사고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같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EV라든지 SUV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더 많이 올라오는 판가가 올라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 유효하다,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섹터의 센트가 좀 약해져 있고 2분기를 고점으로 3분기부터 꺾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미리 선반영해서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미 이제 화신도 배터리 팩 케이스 공장을 지금 영천에 짓고 있는데 이게 완공되면 한 연간 한 3천억 정도의 매출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화신은 여전히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 또 이제 북미 지역에 이제 증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수주가 되면 또 한 번의 이제 모멘텀이 되겠죠. 그래서 영천에도 짓고 있고 북미에도 짓고 있고 지금도 잘 팔고 있는데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죽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네. 언젠가는 금방 돌아설 걸로 보이고요. 단기적으로는 15,000원을 지지하는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15,000원 밑으로 빠져서 조금 더 흐른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기다렸다가 오히려 15,000원이 회복되고 나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은 타이밍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